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버드팀의 에이스 간판이죠. 네, 경기 손에 오셨습니다. 정파리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얼마나 오고 싶었던 이 내 고향 대전의 연만인가. 지나온 37년 세월 병들고 지친 어린 그 여동생을 버리고 홀로 계신 부모님마저 버리고 그 잘나빠진 논전나 팔아서 못된 도박질에 지집질만 하던 이 거렁뱅이가 다 되어서 그래도 집이라고 고향이라고 찾아왔단 말인가. 하루는 저 성남 모란장에서 또 하루는 이 중앙시장에서 그 전라빠진 썩은 고등어 몇 마리를 광주에 이고 이장 저장을 떠돌고 있을 어머님을 생각하니 이 불자식이 무슨 할 말이 있다고.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한 번에 실수가 있는 법. 이제부터라도 부모님께 용서를 구하고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효도하며 살면 하나님도 도와주시겠지. 가자. 이곳이 386번지 내 집이구나. 어머니! 어머니! 당신이 기다리던 그 아들이 왔습니다. 전파리가 왔다고요? 아니, 이 병풍은 다 뭐란 말인가? 그렇다면 벌써 세상을 어머님께서 떠나셨단 말인가?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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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버리면 이 자식은 누굴 보고 어떤 원망을 들으라고 이렇게 혼자 가셨단 말입니까 어머니? 왜 한마디 말도 없이 가셨어요? 이 어린 아들이 넘어져서 무릎팍이 깨어지면 당신의 그 고운 혀로 핥아내고 씹던 음식 맛이 없다 내뱉어내면 당신은 그걸 다 받아먹고 그 지겹고 무더웠던 여름 속에서도 이 자식의 홍역치를 했다면 당신의 내일 속에 넣고서는 그 뜨거운 열들을 다 받아내셨던 내 어머니. 비바람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몰아치던 그 엄동 설안 속에서도 이 어린 것들을 내게 살리겠다고 하루는 초가집에 또 하루는 잔치집에 가서 그 어려운 허드렛 일만 안고 얻어오신 전이랑 고깃군 당신은 배부르시다며 이 아들 먹고 있는 모습만 바라보고도 그렇게도 좋아했던 내 어머니. 그런 어머니를 이 불효자식은 어머님 살아생전에 한 번도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못 올렸어요 어머니.
중학교만 보내달라는 동생 말은 극동을 울리시고, 그래도 이놈 아들이라고 이놈 학교에 찾아왔을 때 이 부족한 놈은 어머님께 그렇게 부려였죠. 어머니, 이제는 오지 마세요. 그 썩은 고등어 몇 마리가 뭐란 말이야. 창피해 죽겠어요. 제발 가세요. 그러나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지. 이여, 내가 학교에 오는 게 그렇게도 창피하면 나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말고 차라리 이모라고 부르면 안 되겠네. 그렇게 저 먼 발치에서 홀로 눈물을 흘리시던 어머니, 이 불효 자식 이제야 용서를 구하고 어머님께 차하겠다고 하죠. 이렇게 허망하니 가셨단 말입니까? 어느 하늘 아래, 어느 별 속에, 어느 달빛 속에서라도 이 자식의 목소리가 들리거든 내 아들 왔냐고 한 번만이라도 불러달란 말이에요. 어머니! 어머니, 이승에서 못다했던 그 많은 노법, 저승에 가셔서 당신의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이루시기를 빌겠나이다. 불러봐도 울어봐도 못 오실 어머님을 원통에 불러봐도 땅을 치며 통곡한 듯 다시 무덤이 어머니 드디어 이 세상을 눈물로 가셨나이 그리움 어머니. 내가 공연하는데 치고 울고 자빠졌냐? 아이고 아프라 씨불로 그 껍데기 또 다 벗겨졌네. 아이고 회장님 내년부터는 조금 좋은 걸로 까시오. 엎어졌다만 다 까지네. 웃지 마라! 내가 이 거렁뱅이가 되고 싶어서 됐고수. 그 홀로 계신 홀어머님 한 분을 못 모시고 못된 도박질에 못된 지집질만 했으니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요 부처님이요 조상대대로 주는 거는 천벌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렁뱅이가 됐답니다. 여기 오신 우리 젊은 분들 아무리 세상이 급박하고 세상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한평생을 나만을 위해 살아가신 부모님께 마지막까지라도 효도하시기를 바라겠나요. 이 거렁뱅이가 이제 이 불효자식이 다 되었으니 이제 내가 드릴 수 있는 건 뭐겠소? 그저 창가라도 한번 잘해야 여러분 집에 가면 먹다 남은 식은 밥이라도 버리지 않고 이 불쌍한 놈한테 이 그 한 번이라도 해줄 거 아니오? 그래, 동량 하나도 해주라는 마음으로 지금부터 잃어버린 30년 한 곡 제끼를 납니다. 차리여 경례. 바람이 부르나 그리워도 30년 오묘대 백골랑만으로 고맙소. 굳이 한 곳 없던 이 몸 서러워 그런가 울었던가요. 우리 형이 이제는 다시 만나봤어 못다 하셨나는데 고맙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거리 계신 목내에게 불러옵니다. 오늘은 이 칠성장에 와서 이 중앙장에서도 먹지만 내일은 또 이 해가 지고 나면 이 거렁뱅이들 어디서 또 넘어가야 된다고. 여러분들 이 불일정한 이 거렁뱅이들한테 큰 박수라도 한번 쳐주시고요. 하늘로 솟았느냐 땅으로 꺼졌느냐 개구리 잡겠다고 얼른 놓고 얘기합시다. 소식조차 없다느냐 화룡산 산마루이 하루에 갇히는데 얘들아 돌아오라 엄마 품에 돌아서가 엄마 품으로 내 아들아 어디를 갔느냐 고맙고 감사하고 한없이 만없 변함없이 고맙습니다. 이분들은 좀 데려다가 저 파출소에 좀 잡아놓으셔 시끄러워줄걸. 세상에 살면서 불효부모 사후해라. 부모가 떠나시고 나면 그 후에 책임을 질 수 없소. 내가 비록 얻어먹는 거렁뱅이지만 내 부모만 부모가 아니고 남의 부모도 내 부모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큰 돈은 아니라도 이 거렁뱅이가 이걸 줄 테니까 가시면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뭐라도 하나 사 맛있는 거 사잡소. 아, 받으란 말이야 얼른. 가만히 놔두셔. 내 속은 속인 줄 알아요. 그걸 진짜 받아구요. 이럴 줄 알았으면 만 원짜리를 줄 건디. 웃을 일이 아니오. 맞지라. 그래도 전파리 보려고 미장원 가서 빠마도 잘하고 왔네. 대구째 근데 이 동네는 어째 미장원이 하나요? 대구박이 다 똑같소. 어쨌든 아프지 말고 건강하시오. 우리도 금방 따라가요. 우리 어르신들이 이게 연세 되시는 걸 마음대로 우리 젊은 사람들은 시기하고 하지만 그때 그래서는 안 돼. 내 눈에는 자격 같고 목련 같고 백학 같이 너무 곱네. 네, 그런 의미로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5만 원짜리 팁을 줬으니까 내 신체 부위에서 아무데나 만지고 싶으면 한번 만져보시오. 고맙소. 감사해요. 네, 사람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언필 중신이요 행필 성실이라. 우리가 얻어먹는 거렁뱅일지라도 어른들한테 항상 공경할 줄 알고 좋은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큰 예, 복이 온다고 그러지라. 예, 그래서 여기 오신 여러분들, 이분들이 저분들은 지금 미친 여자들이요. 제정신이 아니요. 신랑 다 버리고 가정까지 버리고 저 지랄하고 전파리한테 미쳐갖고 간구리마다 따라다녀. 형 일단 돈부터 받고. 전하 황공무지로소이다. 오늘 저녁에 충전마마의 침서에 들으셔서 꼭 해임시키시길 빌겠나이다. 얼마나 좋소. 요즘은 자식들이 없기 때문에 해임시키면 임신되면 얼마나 좋겠소. 그럼 자꾸 그러고 내 얼굴을 쳐다봐야죠. 이 대목은 쳐다보지 마시오. 지금 아까 뭘 기워 입어서 뭐가 튀어나와서 그래. 이해를 하시오. 자, 어찌됐든 감사드리고 사실은 나도 오늘 고향에를 못 갔소. 지금 공연을 하다가 왔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이요 이것이. 예. 너무나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하필 우리 사촌형이 엊그저께 여기 서울서 살거든요. 이번에 이제 땅이 잘 풀려가지고 원래 남의 머슴 살았던 사람인데 땅이 엄청나게 잘 풀려가지고 아파트가 들어섰네. 그래가지고 150억을 이번에 와 받았다가네. 근데 사람이 베풀지 못하고 살다 보니까 병이 왔어. 그래가지고 엊그저께 보니까 자식들이 급하게 응급실로 갔어. 그래서 그 큰아버님이 산소호흡기를 꼽았어. 지금 마음은 기분이 공연할 기분은 아니요. 그래서 살아계실 때 베풀고 살아. 저는 그걸 꼭 강연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지라.
예, 아니 박수 칠 일은 아니요. 여러분은 좋지만 나는 죽을 맛이오 싶어. 얼른 끝나고 큰아버지한테. 그런데 큰아버지가 누워 계시는데 산소기를 꼈는데 참 우리 형제 간들도 사촌 형제도 나쁜 놈의 새끼들이에요. 평소에 잘하지. 그 아버지가 산소호흡기 꽂네 손을 까딱까딱 해. 그러니까 자식들이 8명인데 전부 다 앉아서 뭘 쳐다보냐면 아버지가 돈을 안 썼으니까 혹시 계좌번호를 조금 가르쳐주나 무슨 은행 비밀번호나 이거를 얘기를 해. 그런 줄 알고 자꾸 체크를 하는 거야. 그러다가 하필이면 이틀 만에 이 큰아버지가 일어나 버렸네. 벌떡 일어났어. 이럴 때 박수 쳐주는 거예요. 억울해서 그렇겠죠. 예? 그런데 더 웃긴 거는 큰아들이 아버님 저번에 산소호흡기 꽂고 손을 까딱까딱 하는데 무슨 은행이고 비밀번호가 뭐였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님이 뽕이다 이 새끼들아. 그 얘기를 한번 하고 싶었는데 못했답니다. 어쨌든 박수 쳐주시고 이 명절 한가운데 한가위에 여러분 하실 일도 많으실 텐데 보잘 것 없는 이 거렁뱅이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사랑 주셔서 여러분이 계시게 저희들이 존재합니다. 해서 여기 오신 분들이 남자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처럼 거렁뱅이 되지 마시고 또 97년도 IMF 이후에 전부 다 우리 어르신들이 너무나 가장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집에를 못 가고 공원에서 그 도시락을 까고 잡수고 6시면은 눈물겹게 집으로 돌아가시는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각설이가 감히 창가라도 할랍니다. 여기 오신 우리 남성분들도 화이팅 하시라고 사나이 눈물 남자라는 노래 1절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차려 경례. 우리 남성분들 화이팅! 화이팅! 아슈. 우리 남자분들 화이팅! 지금 아시아 못 갈 것 같아 아쉬운 만큼 떠나야 그치 여기까지가 우리 전부였다면 더 이상 더 이상은 욕심이겠지 같이 부를까요? 피할 수 없는 운명 앞에 소리 울지 못하고 까마숙덩이 가슴 안에 잠겨버린 사나이 눈물 아침이 오면 너무 쪽팔려 고마워요 어쨌든 시집이 두 분이나 가시죠 에? 너무 고맙네 아이고 꼭 이런 걸 주시고 그래 그 뒤에 사람들은 이런 거 보고 뭐 느낌이 안 와요 우리가 다 같이 수금 해보자고 누가 총무를 맡아 하고 만원씩 싹 걷어 박수 한번 칩시다 고마워요 어머니 세상에 내가 보내드려야 되는데 고맙습니다 열심히 살게요 살면서도 말 못할 수 그만 줘 이제 여기 캐럿이 나와 아 역시 큰절한 각도가 있겠지만 내 앞에서 미소를 지 왔다 오지다 원배 고마 그런 날 올까 가슴을 열리 소리 내어 울어 몰라니 남사랑을 입으로 묻어두고지 그 세월이 너무 길어요 언제 한번 그런 날 올까니 가슴을 열고 소리 내어 울어 울어 몰라니 두고 지낸 그 세월이 너무 길어요 명절 세시느라고 우리 주부님들도
너무나 몸이고 다 지칠 만큼 지쳤을 텐데 다 같이 스트레스를 한번 푸는 마음으로 우리 함성을 한번 지릅시다. 함성! 한 번 더 함성! 거지가 시킨다고 하고 자빠진 여러분도 미친 사람들. 죄송한데 우리가 각설이 타령도 좋지만은 그저 여기 오신 분들 본전은 빼가야 돼. 그래서 이번에는 앵콜이 나왔으니까 이 명절에 딱 어울리는 우리가 잊혀져가는 우리 것.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 너무나 안타까워. 랩인가 한다고 침 택 뱉다고 야 이 새끼 씨발면 썩는 뭔 노래인지 알 수가 없어. 우리 정서에 맞는 4분의 4박자 트로트 요거는 쪽간 기요. 다음 오신 분이 지금 똥 싸러 갔어. 그러니까 내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이 7분밖에 안 남았네. 자 메들리로 한번 엮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생각하시고 저희들도 각설이도 그저 웃음을 팔고 다니는 이 시대 마지막 광대들입니다. 옷을 벗고 가면은 여러분하고 똑같은 인간입니다.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저희 같은 사람 보시면은 용기를 잃지 마시고 그만 줘. 여기가 가부 옆에 조합장이요?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사랑받아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곡으로 전걸 한 곡하고 다음에 나오시는 여성분이 참 매력있게 정말 잘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심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어려운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점수 많이 주라고 그런 건 아니오. 네, 그래서 저도 저분들도 상당히 보면 공무원도 하면서 참 힘들 거예요. 요즘은 나라님들이 다 뭘 해먹고 그래서 각설이가 많이 벌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나눠 먹읍시다. 에헤 그러지 마라. 이거는 저제 법에 조촉이 안 돼요. 누가 오너요? 같이 나눠 먹으시오. 이런 거 주면은 다른 데 가면 10만 원짜리 누구 하나 주더라고. 아, 뻔뻔하구나 정말. 자, CD 9번 한 곡 하고 어쨌든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그죠? 힘내시고 용기를 좀 마시고 가정적으로 저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또 외놈이란 놈들이 그 긴 세월에 일제치하에 많이 그 힘들게 했다가 이번에 또 무역적으로 힘듭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똘똘 뭉쳐서 더 멋진 우리 코리아에 될 수 있도록 박수 한번 쳐주시길 바라면서 함성 한번 지르며 가겠습니다. 9번 한번 해주시오. 우리 7080 달립시다. 세월 흘렀어간 그 시절 생각이 나면 넌 잊어 그리워지면 같이 부를까요? 내 마음속을 퍼지네. 하나 둘 셋 넷 내게도 사랑이 있었다면 그것은 그것은 저 뒤도 내게도 사랑이 있었다면 그것은 당신뿐이라고. 다음은 우리 여러분이 좋아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같이 부르시나. 사랑이 있었다면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뿐입니다.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쌓였던 스트레스 푸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번 더 갑시다. 당신뿐이라고 좋다. 오지 못한다면 가지 마세요. 이렇게 애원합니다. 당신 하나 둘 셋 넷 쉬 죄송합니다. 이 각설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CD가 티네요. 저거는 더 갈 수가 없어요. 차라리 거기에
고객 지정으로 가서 우리 어르신네들에게 부를 수 있는 노래 참가 한번 하고 저는 찌그러지겠습니다. 고장난 벽시계 하나 해주시오. 거기 MR로 들어가면 돼요. 근데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이 세상이 좋아졌지만은 우리 시대는 우리 어르신들 맞죠? 나이트클럽 다닐 때 그 보리밭 속에다가 쌀 숨겨가지고 나이트클럽 가다 아버지한테 걸리면 뒤지게 두드려 맞았잖아요. 네. 네. 전발의 편만이 네. 안 해도 되겠어요. 코드 빼버렸네. 코드를 뺐어. 그래. 야! 끼어라, 끼어. 나도 뒤지게 생겼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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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러지 말고, 왜냐면 나는 벌 만큼 벌었잖아. 예. 다른 새끼 와서 보라 물어하고. 아, 네. 오늘 안 갑니다. 그거 기다리고 계시고. 네, 여러분세요. 나도 예. 돈 벌러 가야 돼요. 자, 아쉽습니다만은 CD가 튄 관계로 마치 잘 됐네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나이트클럽 가면서 하필 CD가 튀어도 어디였어요? 옛날에 서유석의 돌보지 않을 나의 사람아. 근데 하필이면 거기서 튀잖아. 돌보지 딸깍 딸깍 그러잖아요. 이 장면 이 장면이 그 장면이요. 옛 추억을 더듬어서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저희들에게 같이 옛 사건을 생각했다면 저는 그걸로 행복합니다. 어쨌든 감사드리고 다음 기회가 된다면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날 그늘 기려가면서 보다 더 좋은 공연 연습해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전팔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